선물이라 사진 한번 해야겠군. 인간 눈쟁이. 어마, 어마. 우선 한번 잡아주세요. 뭐 하세요? 포즈를 더 하려고 하시길래. 더블피스를. 정리하는 게 바뀌었거든요. 새롭게 리뉴얼 논쟁. 근데 생각보다 오래 되셨구나. 1, 2년 됐죠, 1, 2년. 아,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뒤에 물려가지고 선을 정리하는 함을 다는 겁니다. 원래는 붙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교체가 어려우니까 발면은 그냥 얹으면 된다. 교체할 때도 대충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얹기만 하면 선이 이제 밑에 바닥에 없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선이 안 채이게 하는 세팅 중에 좀 이제 쉽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찾은 거거든요. 아무튼 업그레이드. 네, 아무튼 업그레이드 돼서 좋다. 이게 좋습니다. 손 정리하는 거를 시간 덜 들이면서도 편리하게 책상에 손상 안 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찾은 제품이거든요.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따가 썼던 것 중에. 이거 하고 나서 손 정리하는 시간이 한 5분의 1로 줄었다. 네,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게 넓어가지고 웬만한 책상에 다 들어갑니다. 아, 밑으로 가는 거네요? 아, 네. 이제 아예 혼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 이제 자취. 눈쟁이도 자취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17년도? 그러면 지금 잠깐만, 지금 24년도니까 와, 엄청 오래 하셨는데? 자취도 이제 꿀템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취 꿀팁이요? 일단은 로봇청소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 무조건이에요? 건조기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건조기. 스타일러는 사실 그냥 선택? 음식물 처리기는 진짜 필수입니다. 분쇄기하고 그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미생물 방식이랑 분쇄 방식 두 개가 있는데, 그 분쇄 방식 보통 쓰면 스마트 카라커 쓰고, 네. 그 미생물은 링클 거.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는데 그냥? 저는 둘 다 집에 있긴 한데,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미생물 처리의 방식의 장점은 그냥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 오. 근데 걔 단점은 용량이 초과되면은 급속도로 처리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가 부르구나. 그렇죠. 밥을 주는 거니까. 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혼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 없는데 친구들을 막 많이 부른다 이러면은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쇄 방식의 단점은 소음이 조금 나는 편. 근데 어차피 두 개가 뭐 여기 놓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주방에 두고 쓸 테니까 뭐 크게 소음이 신경 쓰이지는 않으실 거고. 단점? 아! 안 길러도 되는 거. 아, 링크를 초반에 네. 기르는 동안에는 빡센 거 못 넣어요.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 막 때려 박으면 은 네. 얘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어린애 상태로 그냥 픽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유식 주고 하듯이 네. 이제 밥 같은 거 좀 담백한 거 주고 빵 주고 그러면서 한 몇 주를 키워야 돼요. 아, 몇 주나요? 네,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키우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네. 당근에 그걸 기른 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기른 걸. 미생물이 기르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 음식물 처리를 하면 결국에는 그 흙이 돼서 계속 쌓이거든요. 네. 쌓인 거 안에 미생물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서 네. 쓰면은 길러진 상태로 온 거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잘 버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럴 바에는 뭔가 분쇄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쇄기의 단점은 중간에 넣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처리 사이클까지는 그냥 처음 넣었던 거 그대로 써야 되는. 아, 그러니까 중간에 넣고 돌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링클. 오케이. 초기에 좀 그 기르는 기간 동안에는 괜히 샀나? 왜 이렇게 샀네? 약간 이랬었는데 네. 이제 길러지고 나고부터는 링클이 훨씬 편해요. 뼈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다 그 먹다가 막 남은 것들 그냥 다 그따 다 박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 살만 다 이제 사라진 상태로 이제 나오니까 걔 이제 퍼가지고 그냥 일세에다가 그냥 그대로 버리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뼈나 달걀 껍질 같은 게 어차피 일세에 버리잖아요. 버리는 게 훨씬 편리하죠. 아,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음식물이 너무 안 나오는 집은 걔가 죽어요. 오? 그러니까 밥이기 때문에. 아, 뭐 한 3일 정도 안 넣으면 좋나요? 아, 뭐 한 한 달? 한 달? 아, 뭐 한 그 정도 안 넣어야 이제. 아니, 한 달 동안 안 먹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안 먹어도. 그러니까 먹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넣을 수 있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먹는 스타일이라. 아, 제가 밥을 좀 많이 줘야 돼. 네, 대표 어디 있죠? 네? 대표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가볼게요. 문재님, 그 10기가 인터넷 쓰시나요? 아니요. 그냥 기가 맞으시나요? 네, 10기가를 개인이 쓸 일이 있나요? 누댕도 발로란트 하시니까. 아, 게임이랑은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 인터넷에 그냥 더 관련 없나요? 네. 아,
더 빠르면 인플렉 이런 거 있는 중. 아니요, 대역폭이 큰 거지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서. 오. 핑은 물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CP가 인터넷 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걸 하려면 발로란트 서버랑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셔야죠. 이사요? 발로란트 서버가 서울 어디에 있더라? 아무튼 그 근처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어? 잠깐만, 밑에 내려오면 그럼 인터넷 속도 느려지는 건가? 네. 진짜요? 결국엔 서울이구나. 또 추출해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까 돈가스 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음료수도 시켜놨습니다. 눈쟁님만을 위한 음료수. 눈쟁님만을 위한 거야? 어, 나 우리 거 안 시켰어. 아니, 그럼? 내장 있네? 네, 그거 하나만 쓰면 될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사진 한 방 해야겠군. 인간 눈쟁이. 어머, 어머. 우선 한번 잡아주세요. 뭐 하세요? 포즈를 정하려고 하시길래. 더블피스를. 아, 이런 포즈가 아니었네요? 예, 습관적으로 그 포즈를 해버리시는 걸 보니까. 이 남자 쉽지 않구나. 더블피스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제일 음란한 사람 탑2. 아, 저 그리고 불편한 거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안 되면 할 때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찡긋 할 거 오타 있습니다. 아시죠? 왜 그랬어요? 아, 저 이제 요즘에는 그 안 넣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왜 그랬냐고요? 저 문구가 이제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왜 그랬냐고요? 빨리 해명해 주세요. 문구가 이제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럼 저는 업그레이드 전 버전이라 그런 건가? 그렇죠. 왜 저 업그레이드 안 해주셨어요? 제가 연락 담당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왜, 있는데 왜 저 업그레이드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세팅할 때 이제 조금 네. 최신화를 시켜드릴 거라.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나오죠? 그 메뉴 혹시 텍스트에다가 한번 같이 좀 정리 적어주실 수 있나요? 해주셔야지 이거. 그거는 영상으로 남은... 찍으세요. 아, 이거? 이거 영상 남은 거 저한테 주세요. 아니, 본인 휴대폰으로 찍으세요. 아니, 저한테 이거 영상 파일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네. 본인 휴대폰으로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찍어. 네. 아우, 좋았다. 다 된 거 같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와, 질렀다. 이사라서? 빨랐네요. 그쵸. 드시고 가시죠. 돈까스 다 식을 건데요? 아, 이미 다 식을. 아, 진짜 전자레인지가 없네. 그 생각보다. 뭐야? 아, 씨, 어떡해. 다 식은 돈까스 괜찮? 아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안 먹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니, 먹어야 돼요. 아니, 호의로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 간이잖아요. 호의, 논쟁이. 내 호의를 거부할 건가? 당신 먹어야 돼. 아니면 새로 시키기 좀 애매하네. 네. 아, 뭔가 아니 이렇게 햄버거만 콜라도 없었던 햄버거였었는데. 약간 이제 기억.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다니.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이 사람 안 되겠어. 아니면 제가 그 저 옆집에서 돌려오겠습니다. 아, 무슨 말도 안 돼.